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국회의원 공약사업 및 서산태안지역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이며 이번에 수립된 제5차 계획은 향후 20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계획 및 예산 확보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서산시의 경우 서산공항 민항 유치, 대산첨단 정밀화학단지, 동서횡단 고속철도, 대산항 인입철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대산 이원간 연륙교 건설 등이 반영됐고 태안군은 태안세종 고속도로, 태안내포철도, 이원대산간 연륙교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의 경우 성일종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왔고 일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로 이번 계획 반영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약 사업 및 현안 사업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폭 반영해준 중앙정부 측과 지역단체장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